당구 자주 치세요? 예. 네. 막 그저께 한번 쳤습니다. 아, 그러세요? 네. 150점 넣으신다 그러셨죠? 네. 이쪽에서 먼저 치세요. 어우, 맞았어요. 좀 세게 치시는 편이긴 하네요. 2점. 2점 치였습니다. 맞은 것 같은데요. 예. 예. 큐거리가 견고하고 좋으시네요.
예. 오늘 잘 맞네요. 오, 나이스. 오, 잘 치셨어. 기본하셨습니다. 예. 왼손 잘 쓰시네요, 그래도. 야. 이 선생님이 대체적으로 모든 공을 세게 치셔요. 네. 당구도 확률 게임이거든요. 세게 쳐서 공이 다음 공이 좋아질 확률이 적어요. 기울기가 4.5니까 왼쪽 회전 조금 주고 두께 2분의 1 정도 친다. 그래서 보통 유선 방송이 보게 되면 네. 항상 맞음 천천히 맞고 그렇죠. 그렇게 해야 한 공이라도 공이 가까워야지 뭘 공을 컨트롤하기가 쉬워요. 두 공이 다 멀리 있으면 다음 공 치기가 되게 어려워요. 아, 안 맞았습니다. 아, 이런 공이요? 예. 네. 네. 네,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런 공도 확률 높게 칠 수 있어요. 예, 네,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런 공이 많이 나오죠. 그러면
그리고 이런 공은 누구든지 다 어려워요. 쉽게 치기는 어려워요. 왜냐면 첫 번째 공하고 두 번째 공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쉽게 치기는 어려워요. 확률적으로 이 공을 치는 게 확률이 좋네요. 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? 1점. 자기가 저 많이 안 쳐도 되니까 보는 것도 예. 알겠습니다. 1점 치였습니다. 회전 없이 치는 게 중요해요. 이런 것도 보세요. 살살 치는데 무회전으로 그냥 정직하게 치는 거예요. 정직하게. 회전을 주면 실수가 많이 나와요. 회전은 꼭 필요할 때만 끌어쳐야 되겠다. 예, 좀 어려운 각도였어요.
2점. 2점 치였습니다. 아, 2점에 1점 치였습니다. 이런 게 좀 애매한데 주고 두터운 두께를 예. 나이스. 1점. 2점. 3점. 3점 치였습니다. 아, 이렇게 되네. 여기 신청했는데 여기 딴데
나이스. 직접 치신 게 나을까요? 방금은? 지금 맞았습니다. 네. 키스 나서 맞았습니다. 지금. 네, 치세요. 1점 치셨습니다. 짧네요. 오, 나이스. 오, 잘 치셨어요. 예, 뭐 달리 그것밖에 칠 게 없었는데 한쪽이 잡혀 있었죠? 예, 2점 치였습니다. 잘 쳤습니다. 잘 쳤습니다.